클립보드룸 회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다. 아니, 국장님 오늘 뭐 중대 발표 있으십니까? 이거 왜 이러죠, 자리가? 국장님 드디어 후임을 결정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어. 지금 너희들의 서열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아, 국장님 제가 LPL이고 LPL이고 전대. 제가 1항 아닙니까? 국장님 이 녀석 보시죠. 늦게 합류했는데 무슨 1항이 어쩌고 뭐 LPL이 너라고? LPL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LPL이 뭐 1항? 안 되겠네. 뭔 소리야. 에헤이, 너희들의 서열을 내가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돼. 보니까 개판이잖아 서로. 자기들이 다 1위인 줄 알고. 오늘 내가 이 서열 정리를 좀 하려고 한다. 다이다이 갑니까 오늘? 다이다이 간다. 하지만 너네는 이걸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요걸로 가야 이거. 아! 오늘 너희들의 더 스마트함을 내가 오늘 한번 가려보려고 하는데, 아, 내가 여러 문제들을 좀 가져왔다 오늘. 거기서 최고 성적을 내는 요원, 그 요원에게 수석 요원이라는 타이틀을 내가 오늘 명예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요원 컨닝했다? 그럼 바로 빠따야. 컨닝하기 너무 좀 쉬운 거 아닙니까 자리? 잘 안 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벌써 할 생각을 하면 어떡해.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거.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테스트에 앞서서 각자의 각오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다. 사실 뭐 제가 각오가 필요할까요? 얘네들 옆에 있는 애들 보십시오. 옆에 있는 애들이 뭐 벌 떨어졌다는 얘기야? 뭐야? 인신공격하기 있어 없어? 너무한데요? 뭐하는 거야? 자, 다음 베를린 가보도록 하지. 요원들끼리 저희가 뭐 여러 경쟁 팀이가 있긴 하지만 또 저희가 또 선의의 경쟁 이 자리인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심 없이 얕보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뭐 해외 생활을 지금 거의 뭐 8년, 9년 했는데 짬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제가 뭐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좋았어. 너희들이 과연 이 테스트가 끝난 후에도 이런 당당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테스트 바로 인물 영역이다. 와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얼굴만 보면 바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 자신 있나? 네! 야, 너네 둘 근데 니네 뭐야? 자신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안면인식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그럼 너네 뭐 지금 시크릿보드 관두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어? 너희들 실력에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자, 준비됐나? 네! 네. 네. 자, 사실 뭐 어떤 인물인지 아, 좀 맞춰볼까? 떨리는데? 그니까, 갑자기 막 손에서 땀 날라 그래.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바로 가겠다. 아이, 뭐야 아니, 이거? 안 돼, 알겠다. 있나 알겠다, 이건. 이걸 안 덮고. 이건. 이걸 안 덮고. 이건. 그럼 이거 바로 들면 됩니까? 이거 어떻게 알지? 네. 그리고 옆에 유니폼 같은 것도 잘 확인을 하면 좋아. 헤드셋과 마이크를 저렇게 사용하는 리그. 그래, 그리고 저 이빨에 저 배치도. 5초 주겠다. 오. 맞을 것 같은데. 4. 아씨, 나 왜 모르겠지? 3, 2, 1. 앞으로 들어! 상하이 혼자 폭주를 적었는데 폭주라고 생각한 이유가 뭔가? 아니 뭔가 입 모양이 폭주. 폭주는 좀 더 하관이 저렇게 안 생겼어. 폭주는 하관이 조금 더 짧고. LA. 아. 너 너무 자신감 있는 거 아니야? 양코스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양코스예요. 저 입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저 외치는 순간 저거는 정글러 양코스만이 가질 수 있는 에너자이저함이 느껴집니다. 정답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이런 양코스 아니면 어떡하지? 정답. 그렇다. 아, 그렇지. 양코스 선수의 입모양이었다. 이걸 어떻게 알아? 저 입에서 에너지가 있다니까. 아, 학원부터가 다 있잖아. 양코스잖아. 자, 이제 첫 문제 나온 거야. 아직 갈 길이 멀다. 아, 이런 식이라는 거 이제 알겠지. 생각보다 쉽고. 그리고 아직 첫 문제야.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가겠다. 어? 푸나티? 어? 비상. 비상! 아니, 대놓고 얼굴 나왔고 비상! 심지어 유니폼까지 나왔어. 이거 비상! 뭐, 자, 심지어 이거 대놓고 얼굴 나왔다, 니네. 이거 모른다? 비상! 야, 이 친구 이거 너무 서운하게. 잠깐만, 비상! 자, 나 중에 누가 있지? 내 말이. 자, 5초 주겠다. 아, 잠깐, 아. 뭐 잠깐이야? 아. 5, 4, 3. 아무나 적어, 모르면. 아, 2, 그래. 1. 이 선수가 프라틱이었나? 이 사람. 오케이, 보여줘. 아, 이 사람. 자, 앞으로 다 내보내! 이 사람 프라틱이었나? 자, 플레이키드. 뭐야, 룩주? 오케이, 땡큐. 야. 오케이, 땡큐. 야, 오케이, 땡큐. 뭐야? 오케이, 땡큐는 뭐? 정답.
공개하겠다. 누구지? 뭐, 원딜인 것 같은데. 아, 저번에 그랬는데. 오스카리니야, 피나티. 아니 너가 이거 물으면 어떡해.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걸 베를린이 모르고 이걸 아니, 몰라. 너 최근에 보는 리그 아니야? 잠깐만. 예쁜 말 너네도 누가 뭐 니네 뒤로 맞춘 줄 알겠다. 지금 틀려놓고 너네 좀 그렇다. 이거 오스카리니 들으면 좀 섭섭하다 진짜. 이거 손동작도 이렇게 오스카리니. 오스카. 나 근데 절반은 맞췄다. 오로 시작하니까. 오라는 거야 씨. 자 긴장해. 그럼 다음 간다. 많이 벗겨졌네 지금. 근데 이게 순서상 그런 거 약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시험지를 풀 때 그게 있잖아. 계속 같은 지역만 나오는 경우는 없어. 근데 또 모르지. 심리적으로 LEC 나왔으니까 뭔가 이번 순서가 LCS 혹은 LPL. 아니 모르겠어 이거? 이거 모르면 빠따 맞아야 돼 진짜로. 아니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뻔한데? 자 5초 준다. 아 서포터인가? 이제 시간이 없다. 5초 준다. 자, 바로 나오잖아 국장님. 4 3 2 1. 아 근데 이거 함정인데 내가 뭐야. 함정이야. 올려. 그런가? 자 캡스 두 명의 젠슨. 아 나 젠슨 약간 헷갈리는 게 캡스가 저렇게 옆으로 가르마가 아니라 그냥 맞아, 밀린 것 같아서 좀 헷갈립니다. 자, 아 젠슨 같은데. 정답 공개하겠다. 정답은? 이지. 야 그렇게 생각했으면 다른 사람을 적어야지. 그럼. 맞죠. 바로 LCS 나오는 거 바로 맞추잖아요. 편이긴 했어. 아유 캡스 같은 사람이야. 완전 있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서 난 딱 보고 누군지 알았거든. 어 진짜요? 가자. 아 정말 아, 이거는 안다. 저 손 모양은 정말 이 딱 이 특이한 이 선수의 특이한 몰라. 아 몰라요? 얘 몰라 얘 몰라 숨겼습니다. 제 눈매 볼 수 있어. 얘 몰라 모르겠는데? 이거 몰라? 얘 몰라. 더 그라인드 더 글로리가 있잖아. 저게 무슨 문구야? 아 힌트 주지 마. 롤드컵. 그러니까 작년 거잖아. 그럼 작년 롤드컵 나온 친구들이 있겠지. 응. 그중에 저 마우스 뭐야 저거? 빨간색. 야 영어 써 있잖아. LCS야 이번에도. 영어잖아. 영어. 뭔 소리하고? LCS. 자, 오. 5초 주겠다. 아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를? 4. 잠깐만. 3. 2. 아, 힌트 너무 많이 줬어. 1. 땡. 자. 정답. 앞으로. 나이트. 혼이 무기명 처리하겠습니다. 그냥 보여줘. 아, 근데 저 할 말 있습니다. 이거는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지켜줘. 야, 내가 왜 나오면 안 돼? 이거 답변이. 페이커 적었니? 아니. 요한 보호 좀 에이전트. 야, LA, 나도 보여줘. 뭔데? 얘까지만. 진짜 큰일 나? 에이전트. 이렇게 하면 안 보여줄 수가 없어. 안 돼. 진짜 이거 편집. 안 돼요. 저 진짜. 아, 진짜. 곧 편집할게. 이상하면 진짜 이상하다. 룰러라고 했습니다. 아니 할 만해. 왜 웃긴데 그냥. 룰러가 왼손잡이야? 아 라이트 왼손잡이야? 그래. 난 몰랐어. 정답 공개한다. 정답은 라이트. 모르지. 왼손잡이. 잘하네. 가녀린 손가락 그리고 파란색 유니폼까지. 아 진짜 편집해주세요 진짜로. 편집해주세요까지 넣어주세요. 그것도 아니구만 왜. 아직 문제 많이 남았어 너네. 초반에 이렇게 틀린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자 다음 문제 간다. 쉽지. 쉽다. 쉽다. 누구지? 아, 대놓고 눈이 나왔잖아. 나을 것 같아. 나왔어. 오! 알 것 같아. 이거 못 맞추기만 해. 맞다 그냥. 나도 이건 보자마자 맞췄어. 저 가르마가 익숙해요. 저 가르마. 빨리 써. 5대5. 4, 3, 썼어? 2, 1, 공개. 한스 사마. 코어장전? 코어장전? 잠깐만. 코어장전은 진짜. 아니 코어장전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러니까. 반만 잘려 있어서. 아니 무슨 야 코어장전은 4분의 1 아니 진짜 배를 국장님. LEC 지부예요 이게. 쟤 뭐하는 애야. 코어장전이라니. 자 정답 공개. 정답. 한스사마. 아니 뭐. 아니 심지어 G2의 한스사마인데. 아 제가 진짜. 눈은 잘 안 들어오고 가르마만 보여가지고.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가르마면 다 코장전이야 이제 앞으로. 아 이거 나 오늘 좀 베를린한테 많이 실망하는데.
이렇게 해서 인물 퀴즈 한번 맞춰봤는데 입장은 너희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했다. 기본적으로 얼굴이 모두 공개된 선수는 완전히 틀려버리고 특히 베를린 너네 리그를 굉장히 많이 틀렸어. 저는 코어 장전이 진짜 말이 안 됐다. 충격이야 코어 장전. 말이 안 됐다고 야, 생각합니다. 나이트 조용히 해. 자 지금까지의 너네 정답 개수 공개하도록 하겠다. 일단 베를린 6개 맞췄어. 오 많이 맞췄는데 생각보다? 잘 맞췄는데. 자 그리고 LA 5문제. 따라갈 수 있어. 상하이 4문제. 와 진짜. 오케이 땡큐. 이번에 준비한 테스트는 팀 추리 영역이다. 아씨 어려운데? 문제 보여주세요. 자, 이 팀은 어느 팀일까? 그러니까 LPL 팀인 거잖아요. 당연하고 LPL 우승이니까 뭐, 단체로 이적하진 않았고 말 같지도 않아. SK 팀이 LPL 우승을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자, 힌트를 줄게. 너희가 지금 너무 헤매고 첫 문제니까. 서포터의 저 전적 흔치 않아. 서포터가 저렇게 화려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팀 그렇게 많지 않다. 리드만 무관이네요. 오 잠깐만. 어? 맞는 것 같은데? 어디지? 맞춰. 찍으면 16분의 1이잖아. 자, 5초 주겠다. 5. 잠깐. 4. 스탑. 3. 그런 거 없지. 2. 1. 정답. 앞으로. 아, 이거 아니야? TSTSBLG. 아니, 너 어떻게 알았냐? 두뇌 풀가동 해봤어. 어디서 추리를 했나? 아, 일단, 미드 무관. 그리고 서폿이 많은 걸 갖고 있다. MSI 월즈 갖고 있다. 그거 한 명밖에 없거든. 자, 정답 공개하겠다. 정답은 아, TS. 어. 지금 현재 메이코가 서폿으로 있고 아. 그리고 우승 경력이 없는 미드 크림. 이 선수가 어우, 지금 미드에 있기 때문에 잘한다. 경력이 없고 나머지는 36, 티안, 제키러브까지. 아, 아쉬운데? 너무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문제. 선수들의 국적을 보고 어떤 어? 팀인지. 아, 에리시다. 맞췄어. 에리시아 이건. 문제 나갑니다. 이거 LCS도 가능한 거 아니야? 굉장히 LCS인데. 굉장히 미국적인 팀이에요. 그러니까 LCS인데 느낌이? 알았어. 베를린 정도는 알 수 있겠다. 힌트 줄까? 아니요. 오케이. 진짜 이거 아니오 외친 애가 너무 유리한 거 아닙니까? 꼬우면 너도 아니오라고 하니까. 아니 저는 힌트를 듣고 싶어요. 아니오? 근데 나도 틀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려운 뭐 간단한 힌트 줄게. LCS 팀. 아 LCS예요? 아. 어 뭐지? 잠깐. LCS 팀이라고 하는 순간 그래도 몇 팀 없어 LCS 팀 지금? 8분의 1이야. 오, 8분의 1이야. LCS 몇 팀 없어? 아니야 LCS가 위에 3명, 3팀만 말했어. 자, 5초 준다. 5초. 아까 나 TSM. 4. TSM. TSM 없잖아. 2. 1. 정답 공개하도록. 어? 맞아. 먼저 공개해봐. 오, 세 분 다 플라이 퀘스트를 적었어. 아니, 나이스. 아, 이거를 계약해줘. 그 부분에서 추측을 했나? 탑이 벨기에이지 않습니까? 맞아. 비포가 벨기에 사람이에요. 맞아. 끝인가? 그걸로 다 퉁친 건가? 네, 퉁쳤습니다. 꼼수를 잘 부리는구만. 정답 공개했다. 정답은? 플라이캐스트 정답이야. 아, 난 젠슨 인스파이어 다 알고 있었는데. 아. 오케이. 잘 찍었다. 아, 이거 LCS라고 말해주지 마시지. 이제 팀 추리 영역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아니. 에이. 너는 이를 보고 어떤 팀인지 맞춰보도록. 생일이라는 건 나이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거야. 연도도 나오는 거잖아요. 아, 당연히 나오지. 아, 그 정도면. 어. 자. 생년월일. 문제 공개. 98년, 95년, 98년, 2001년, 2000년. 그러니까 상체 3인방이 같이 늙었네요. 그러니까 상체 3인방이 나 알았다. 같이. 힌트. 어? 힌트. 그 이제 우리 시크릿 보드룸과 인연이 있는 팀이지. 인연이 있다고요? 벌칸 2000년생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자, 5초 주겠다. 5, 4. 아, LCT인 거 3. LCT 해, 그럼. 2. 1. 아, 아. 5. 정답. 아, 오, 알았어? 자, 앞으로 정답 공개하도록. C9, 헤레틱스. 오. 팀 헤레틱스. 아하, 자, 어떻게 왔지. 헤레틱스라고 추측을 했지? 시크릿 보드룸과 연관이 있고 정글이 늙었습니다. 근데 정글과 탑미드가 같이 늙었어요. 그치. 바텀절을 어리게 구성하고.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잘해? 왜냐면 바텀까지 늙으면 안 되니까. 너가 뒤쪽에서 안 들어서 그래. 얘가 맨 얘기하는 거잖아. 정답! 정답 공개하겠다. 정답은? 그렇다. 팀 헤레틱스. 양코스. 양코스 95년생 기억 안 나? 어. 너무 막 베프라고 막 뭐 양코스랑 뭐 그 이후로 연락 한 번도 안 했어. 너희들의 실력은 이제 잘 알았고 지금까지의 중간 집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좀 선방한 것 같은데? 아, 이번에 꼴찌인데? 자, 일단 베를린 10개. 아, 진짜 망했잖아. 샹하이 8개. 아. 그리고 LA 6개. 하나 맞췄네. 두 개씩 지금 차이가 벌어졌어. 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로 가보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이제 선수들의 신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번 테스트는 좀 독특하게 화이트보드에 정답을 쓰는 게 아니야. 내가 좀 방법을 소개하자면 자, 그럼 네.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겠다. 누가 먼저 시작하나?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진행시켜. 정답! 더샤이! 현역으로만 부탁드린다. 일단 현역이 아니다. 현역이다. 오케이. 당황스러운데? 오케이. 자, 다음. 너 왔어요? 코어장전. 코어장전. 코어 JJ. 리그 맞았다. 오! 어? LCS? 아, 이거 아이 손에 맞다, 씨. 연도는? 그 형보다 나이 많은 상관없어. 업. 우와! 업이요? 아, 다운! 아이, 깜짝이야. 다운. 아, 나이로. 다운. 국가 틀렸고, 포지션 틀렸고, 팀도 틀렸네. 틀렸다. 팀이 코정전이 어디야? 모르지. 안 알려주는 거 봐. 그러니까. 그좀 알려. 아니, 왜 알려? 자, 리그는 맞았어. 블라버. 블라버보다 어리다. 블라버보다 어리다. 쪽도 달라. 하지만! 팀이 같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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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왔어. 이제 기회. 이제 몇 자리 안 남았어. 어! 자, LCS의 팀이 같은, 블레버와 같은 팀이야. 아니, 왜 나 모르겠지? 빨리 해, 상하이. 아무나 해. 정답! 정답! 브로큰 블레이드. 브로큰! 자, 상하이. 탑정글이 지금 그럼 브로큰 블레이드랑 블레버랑 같은 팀이야? 오스카리닌. 오스카리? 아니, 한 번만 얘기해. 아니, C9 탑이 누구였지? 브로큰 블레이드보다 나이도 어리고, 국적도 틀렸고, 포지션이 맞아. 아, 근데 걔가 블라보보다 어려? 자, 다음 누구야 정답? C9 탑. 퍼지. 퍼지? 응. 정답! 아, 퍼지야. 아. 아니, 나 C9 타입인 거 알았는데. 자, LCS C9 호주고 2002년생. 퍼지 어리다, 어려. 생긴 걔인데. 그리고 탑이야. 지금 보니까 리그랑 팀만 맞추면 웬만하면 지금 초스피드야. 많이 좁혀진다고, 쉽다고. 자,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다. 자, 처음 이제 다음 시작이 접니다. 아, 예요. 베를린. YSKM. YSKM. 일단 나라 틀렸고 YSKM보다 나이는 많다. 포지션도 다르다. 리그도 다르다. 소속팀도 당연히 다르다. 다 다르다. 자, 일단 리그는 그럼 남은 게 두 개밖에 없잖아. 캡스. 리그는 맞다. 오. 어? 소속팀은 다르다. 국적도 다르다. 나이는 캡스보다 어리고 포지션이 맞다. 미드? 리그와 포지션이 맞아. 이게 다 왔어. 거의 팀만 맞추면 이제 거의 끝난 거야. 정답. 이게 일부러 딴 사람만 해. 블랙키드. 야, 그렇게 하면 힌트가 더 생기는 거잖아. 블랙키드 말고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블랙키드 팬이야. 블랙키드 리그 맞고 소속팀은 다르다. 국적도 다르고 플래키드보다 나이는 많다.
야, 너 맞춰야겠다. 그러니까. 에리 씨인데. 빨리 맞춰줘. 내일 빨리 끝내자. 휴머노이드? 와, 휴머노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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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휴머노이드? 내 차례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휴머노이드, 프나틱 팀의 미드라이너, 2000년생. 그리고 체코 국적이다. 와, 어리다. 그래도 왜 다 까먹었지? 확실히 베를린이 그래도 에리씨라고 해서 맞췄네. 아씨, 대단한데? 좋았어. 샨지. 샨지! 오! 샨지 정답! 정답 이그나. 팀이 같아. 포지션 같아. 이그나 정답! 지금까지 오, 진짜 비슷비슷하다. 베를린 12점, 나머지 두 명 10점. 와, 아 레전드 방금 맞췄으면. 근데 마지막 문제가 무려 3점이다. 오, 이거 맞추는 사람 1등이야. 오, 오, 그러면 되는 거야. 수련의 메타. 아니야, 진짜 3점을 했는데 너네가 지금 딱 2점 차이밖에 안 나. 와, 이 마지막 하나 가보도록 하겠다. 드라마를 써. 자, 누구지? 아, 접니다. 왠지 한국 선수 차례. 아니, LPL 일단 LPL이야. 그래, 그니까. 일단 무조건 LPL이잖아. 정답, 덕담. 덕담? 자, 일단 리그 맞다. 맞다. 소속팀은 다르다. 국적 맞다. 맞잖아, LPL 한국인. 그리고 덕담보다 어리다. 아, 덕담보다 어린데 용병이라고? 자, 포지션이 달라. 정답! 정답. 루키. 루키. 어리대잖아. 자, 루키. 자, 리그 맞고. 아, 소속팀 틀리고. 자, 포지션 루키. 포지션 미드. 똑같다. 미드라이너. 어? 다 왔는데 그거 몰라? 알겠다. 몇 명 없어? 알겠다. 내가 이거 거의... 알겠다. 얘 좀 조용히 하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LPL에 뛰고 있는 한국 미드라이너. 알았다. 알았다. 정답. 혈통이 좋은 선수예요. 자, 정답은 피셔. 피셔. 틀렸다. 자, 피셔. LPL 맞고 한국인 맞고. 피셔보다는 나이가 많다. 이거 몇 명 없어? 진짜 딱 내가 본 개밖에 없는데? 정답! 정답! 빛나. 빛나. 어리지 않나? 빛나. 나이가? 자, 뭐야? 리그 맞고, 소속팀 틀리고. 정답 아니네? 뭐지? 국적 맞고, 포지션 맞고, 빛나보다는 나이가 많다. 뭐지? 정답! 정답! 스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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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자, 리그 맞고. 아니야? 야, 니네 얘 잊었어? 얘 왜 잊어? 잊지 마! 스카웃보단 어려. 응? 기억나지 않는 이름. 아니, 진짜 기억 안 나는데? 와, 이거 완전 스카웃이었는데. 힌트 줄까? 요원 상하이와 인연이 있다. 저와 인연이 있다고요? 나와 왜 인연이 있지? 나와 인연이 있을 수가 있나? 혹시 자식이 있나? 나 다... 아! 6칼! 6칼 정답! 아~ 6칼을 이겼다, 이 자식들! 우연아! 아니, 6칼을 이겼어? 야, 빛나 피셔도 나오는데 6칼을 이겨버렸어? 자, 6칼 LPL TT에서 활동하고 있고 대한민국 2001년생이다. 미드라이너. 왜 인연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때. 아~ 같이 했었잖아. 아, 누군가 했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평가. 자, 샹하이 13점. 겨우 했다. 베를린 12점. 그리고 LA는 10점. 많은 역경을 뚫고 샹하이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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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요원 소감 한마디 듣도록 하지. 앞으로 더욱더 정진해서 수송요원에 걸맞는 정보력으로 함께 MSI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히 수송요원 타이틀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 너무 부럽다. 진짜 미쳤다. 그럼 매회 이제 앞으로 있을 회의마다 저걸 달고 모든 회의에 이제 이러고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와. 자, 국장님이 직접 달아주신. 박수. 자, 그리고 어쨌든 서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송요원은 요원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깍듯이 우리 또 샹하이를 잘 보좌하도록. 알겠나? 네. 나 너무 하대했어.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좀 각성하고 자기 반성해서 MSI 지금 이꼴로는 우리 준비하기 힘들어. 제대로 딱 공부해서
MSI 제대로 이번에는 공략할 수 있도록.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또 각자 리그에 대한 소식 잘 준비해 올 수 있도록. 알겠나? 네. 네. 자, 그럼 오늘 고생!